맞습니다. 모두가 좋아하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슈퍼히어로라고 하면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잘 봐줘서 헐크 정도였던 것을 완전히 다시 쓰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시발점이자 영화계의 지각변동을 일으킨 바로 그 캐릭터! 더 컬랩! 아이언맨이 없었다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성공도 없었을 것이고 현 시대 여러 세계관을 관통하는 수많은 영화도 없을 것이며 옆 동네의 DC는 그나마 욕을 덜 먹었을 것이고 유튜브의 영화 카테고리는 지금보다 작았을지도 모르며 나도 피규어를 이렇게까지 사진 않았겠지. 짜란! 그만큼 이젠 의심할 수 없는 최고 인기 캐릭터 중 하나이자 영화계 역사의 일부가 되어버린 아이언맨 강철 남자! 그런데 10년간 이어져온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영화 중 비교적! 강조를 위해서 두 번 말합니다. 비교적! 혹평을 받았던 영화가 있었으니 아이언맨 2! 맞습니다. 아이언맨 2. 이 영화가 참말로 말이 많았는데 여러가지로다가 그래서 오늘은 당시 영화 외적으로 일어난 아주 환상적인 일들을 복습해보는 시간 그리고 간단한 포인트에 대해서 노가리 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워머신으로다가 너무도 익숙한 배우 돈치들. 그런데 전작인 아이언맨 1에서 워머신 제임스 로드 역할을 맡았던 배우는 돈치들이 아닌 테런스 하워드. 이 아저씨가 원조 제임스 로드였죠. 짜란! 한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이언맨 1에서 주연인 로다주보다 개런티가 높았던 제임스 로드 역의 테런스 하워드가 후속작인 아이언맨 2에서 자신의 개런티를 그보다 더 올려달라고 땡깡을 부렸고 마블은 그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협상을 했으나 이뤄지지 않아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를 잘라버렸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건 뭐다?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때는 까마득히 아이언맨이 막 기획대에서 캐스팅 단계에 있을 때까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마블 스튜디오의 사장은 아비 아라드라는 아저씨였고 이 양반이 제일 먼저 캐스팅한 캐릭터는 워머신 제임스 로드 테런스 하워드였죠. 당시 마블 스튜디오는 영화 쪽으로는 아는 게 없는 쌈뉴비 회사였기 때문에 그에게 500만 달러 하나로 약 50억 원의 거액을 그에게 들이밀었는데 참고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닥터 스트레인지 역의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받은 금액이 500만 달러였죠. 그러니까 몇 장면 나오지도 않은 조연인데다가 슈퍼스타도 아니었던 배우에게 이런 엄청난 개런티를 지불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푸짐한 똥을 싼 아비 아라드 아저씨는 곧 마블 스튜디오의 사장직을 그만두었고 그 밑에서 굴려지던 진짜 배기 오타쿠, 혼모노 MCU의 아버지 갓빈 파이기께서 사장으로 군림하게 되었죠. 뭐 이건 다른 얘기고 여튼 조연의 개런티로 무려 500만 달러를 써버린 마블은 정작 주연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에게 겨우 50만 달러 즉 한화 5억 원을 들이밀었고 로다주는 용케 이걸 또 승낙합니다. 결국 아이언맨 1은 대성공을 이뤄내었고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었죠. 아이언맨 2를 찍기 위해서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마블 엔터테인먼트의 회장이자 MCU 팬들의 진짜 빌런 돈 아끼는 건 물론이고 개소리로 유명한 개새끼 아이크 펄머터가 관여를 하기 시작하죠. 여담으로 이 양반은 명작으로 손꼽히는 캡틴 아메리카 11워에서 아이언맨 로다주의 개런티가 높다며 헐크로 대체해버리자 라는 미친 소리를 한 걸로도 유명하죠. 이 아저씨는 정말 희망적인 미담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는 다음 노가리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크 똥머터가 테렌스에게 가서 말합니다. 야 너 임마 출연료 전작의 8분의 1 정도만 줄게 그런 줄 알아라 오케이 쓰고 싫으면 배우 바꿀 거예요. 애초에 테렌스는 이 편에서 전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기로 약속이 되었던 상황이었고 당연히 빡쳐서 중지를 들어 올립니다. 짜란. 그런데 심지어 테렌스가 하차를 결정하기도 전에 아이크는 돈치들과 접촉했고 이건 이미 처음부터 배우를 바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이 꼰대가 짓거린 말 중에는 흑인은 다 똑같이 생겨서 바뀐 거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는 엄청난 인종차별 발언도 있었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게 마블이 그냥 좋게 좋게 아 테렌스 형 아 우리가 진짜 형이랑 너무 하고 싶은데 개런티가 좀 비싸다 단가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미안해 우리 그냥 다음에 뭐 호프집이라도 같이 가자 내 맘 알지? 사랑해 라고 사실대로 말했으면 되는데 일처리를 개떡같이 한 거죠. 마블 영화는 늘상 나쁘지 않은 성적과 결과물을 내놓았지만 언제나 치명적인 약점으로 지적받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매력적인 빌런의 부재였죠. 물론 최근 들어선 빌런 쪽에도 꽤나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지만 아이언맨2가 만들어지던 초창기에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는데 이반 반코! 이반 반코 일명 위플래시 네 아이언맨2의 빌런이죠. 골든글로브 남우주연상, 영국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에 빛나는 미키 루크가 연기했는데 대 이번에는 마블이 정식하면 정식으로 짜란 미키 루크는 이반 반코라는 캐릭터를 그저 히어로물의 단순한 빌런이 아닌 더욱 깊이 있는 캐릭터로서 완전히 이해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3개월간 러시아어를 공부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굴라그라고 하는 구소련의 정치범 수용소를 직접 다녀오기까지 하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렇게 완성된 캐릭터를 갖고 혼신의 연기를 펼쳤으나 정작 결과물에서는 그의 연기 대부분이 편집되어 버렸죠. 이에 미키 루크는 분노하여 인터뷰에서 마블을 돈만 많은 머저리들이라고 비난하게 됩니다. 이는 감독 존 파브로의 결정이 아닌 마블이 어벤져스라는 거대 프로젝트를 앞두고 이 영화를 그저 어벤져스를 위한 중간 단계 영화로서 대했으며 최종 편집에까지 손을 댄 것이었는데 결국 이 일로 인해 미키 루크의 거센 비난은 물론이고 감독인 존 파브로 역시 아이언맨3의 감독을 맡지 않겠다며 못을 박게 됩니다. 사실 영화 부분 부분 미키 루크의 그런 진지한 연기가 좋았는데 아 이런 거를 감독판으로 내주세요. 이런 거를 If you can make God bleed then people will cease to believe in him and there will be blood in the water and the sharks will come as the world will consume you. 아 그리고 그가 관여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때도 아이크 펄머터가 있었어요. 대단한 새끼. 짜란. 사실 어떻게 보면 딱 이 시기가 마블의 암흑기이기도 합니다. 아이언맨의 엄청난 성공 이후 인크레더블 헐크를 말아먹었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어벤져스 프로젝트를 위한 부속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이때 영화들이 사실 명성에 비해서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아이언맨2 흥행은 했는데 내용에서 까였고 퍼스트 어벤져 흥행면허에서 본전만 쳤고 토르 천둥의 신도 어떻게 어떻게 본전 회수만 했습니다. 그나마 어벤져스가 대박을 쳐서 망정이지 그게 아니었으면 지금의 MCU도 없었을 겁니다. 사실 그래도 부속 캐릭터들의 개인 영화라서 장점을 찾아보면 없지는 않습니다. 앞서 나열한 영화들의 공통점은 해당 캐릭터들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서 영화가 다르게 보인다라는 건데 아이언맨2의 경우는 토니 스타크가 그의 아버지 하워드 스타크의 흔적을 따라가며 왜 망설이고 왜 아버지를 그토록 싫어했는지 그가 어떠한 어린 시절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What do you remember about your dad? Huh? He was cold. He was calculating. He never told me he loved me. He never even told me he liked me. 이 부분에서 우리는 캡틴 아메리카 11워 당시 아이언맨이 왜 이토록 분노하게 되었는지 그의 감정을 더욱더 명확하게 느낄 수 있었지요. Did you know? I didn't know it was him. Shit! I just did you know. Tony. You're too young to understand this right now, so I thought I would put it on film for you. I built this for you. What is and always will be my greatest creation is you. 그 밖의 내용들은 뭐 그냥 네. 짜란.
자, 이렇게 해서 아이언맨 영화 중 망작으로 손꼽히는 아이언맨2에 대한 노가리 여러분들과 함께 까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빠짐없이 해주신 뒤에 덧글로 적어서 이 영상을 완성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태형님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Ya, 바람일 다 심경 관자재 보살행심 만나 바람일 다 시조견